비슷한 듯 다른 도시인들의 일상을 밀착 관찰한 도시생태보고서. 이번 주 주제는 2016년 새해 병신년을 맞이하는 법이다. 하연수 25세, 올해는 꼭 토익 정복하겠어. 장도연 31세,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겠어. 김혜성 27세, 올해는 꼭 몸짱이 되겠어. 병신년에 해가 밝았다. 도연도 새해 첫 아침을 환한 빛으로 맞는다. 2015년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불태운 대가는 가혹했다. 도연은 엄마의 등짝 스매싱과 폭풍 잔소리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 얼굴이 이렇게 썩었네, 썩었어. 이거 또 무슨 냄새야? 아이고, 담배 냄새. 내가 너 담배 끊으라 했어, 안 했어? 어? 새해부터는 이런 걸 좀 안 보고 살자. 알았어, 알았어. 새해의 흔한 풍경, 덕담을 빙자한 잔소리 공격이 시작된다. 어, 듣기 싫어. 내 얼굴이 썩힌 뭐가 썩었다는 거야? 아우 씨, 개 썩었네. 이거 목 넓은 거 봐, 이거. 아, 진짜 담배 때문인가. 아씨, 끊긴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흔한 자세, 새해엔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새해 다짐을 위한 필수템은 역시 다이어리다. 새해 첫 다이어리, 볼펜의 필기감부터 글자체까지 모든 게 신경 쓰인다. 아씨, 2016년인데. 연도를 틀리는 실수도 꼭 한다. 아이씨, 짜증나, 짜증나. 연수의 이번 새해 목표는 토익 뽀객이다. 앞부분만 너덜너덜한 토익 책들. 사실 연수의 작년 목표도 토익 뽀객이었다. 일강 명사. 쉽네, 쉬워. 아니야, 이번엔 진짜 토익 뽀갤 수 있어. 뭐야, 이 집중력 깨지는 소리. 연수는 독하게 마음먹은 김에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없애버리기로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계획을 짜볼까? 단어 100개 외우기. 하지만 연수를 방해하는 건 깨똑뿐만이 아니다. 어머니, 칼질 조금만 살살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요. 이건 놔. 조금 유난스러워 보이는 연수의 새해 계획. 하지만 자신감만큼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혜성의 새해 목표는 몸짱 되기. 과감히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결제한 혜성이다. 야, 가만히 뛰니까 상쾌하고 좋다. 야, 이런 게 러너 사이 아니겠냐. 아까부터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오는 게 그거구나. 아, 스피드 좀 더 올리자. 더 올려? 어, 12, 12. 떨어, 너무 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처음이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좀 짜드려도 될까요? 그럼 좋죠. 네,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좋죠. 게다가 훈녀 PT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라면 힘든 운동도 네, 로맨스가 될 것만 같다. 정면 보면서 정면 보세요. 네, 아니 부끄러워. 가슴 더 내밀어요. 새로 태어날 자신을 상상하며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혜성이다. 도연은 가장 흔한 새해 결심 중 하나인 금연에 도전한다. 이번엔 진짜 끊는다. 물론 도연의 작년 새해 결심도 금연이었다. 담배값 인상 발표한 거 봤어? 아, 미친. 누가 4,500원 주고 피냐? 그니까 그 가격에 피우는 게 호구지. 야, 훌쩍 오른 담배값 때문에 시작된 금연 도전. 몇 개 피우지 않은 담배를 쿨하게 버리며 시작된 금연. 하지만 쿨하지 못하게 다시 쓰레기통 뒤지기를 반복하고. 이거 하나만 피우자. 다시 금연의 도전. 이번엔 담배뿐 아니라 아끼던 고급 라이터까지 버렸다. 하지만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담배까지 손을 대는 불효를 저지르기도 하고.
세 개만 더, 세 개만. 아버지, 아버지, 이것도 할게요. 가만있어 보자, 라이터가. 라이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던 도현은 가스불에 앞머리를 태우면서까지 다시 담배에 손을 댔다. 나 이번에 진짜 끊는다. 내가 담배 피면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날려. 그게 우정이다. 알지? 콜. 정신을 차려보려 친구들에게 따끔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아, 이게 아, 미쳤어! 야, 이거 말이 그렇다는 거 진짜 돼요! 이거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아까 이게 수술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하다. 안 돼.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보여주겠어. 헬스장에서의 땀내 로맨스를 꿈꾸던 혜성. 둘, 좋아요. 다시 마지막. 아, 이따가. 이제부터 제가 코치할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혜성 씨 잘 부탁드릴게요. 아, 하지만 혜성의 기대는 완벽하게 무너졌다. 하나, 자, 더 올라. 둘, 그렇지. 셋,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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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어, 갈 수 있어. 자, 준비. 어, 자, 올라와. 자, 시작. 어디, 어디, 하나, 어디 올라갔어? 둘, 그렇지, 할 수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셋, 하나, 둘, 자, 안 돼, 약해. 어, 자, 갔지, 앞으로 갔지. 하나, 둘, 셋. 연인 고강도 트레이닝에 로맨스 대신 땀만 쏟아내게 된 혜성이다. 다섯, 여섯, 일곱. 아. 하나 더, 자, 가요. 자, 하나 더. 미영 씨,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살아있네. 뭐합니까, 혜성씨? 자, 다시 들고. 자, 시작. 둘. 잘하네. 다섯. PT 트레이너의 무성의학. 여회원들에게 보인 그 친절함은 어디로 간 걸까? 여덟.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연수는 도서관을 찾았다. 그래, 바로 여기지. 개미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고요함. 공부에 인생건 이들의 열의가 느껴져. 하지만 연수의 공부 열의는 한순간에 깨지고 만다. 저 제자리인데요. 찜이라고 제가. 아니, 먼저 온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자리를 맡아주는 게 어딨어요. 여기서 잠깐, 도서관 민폐 유형 첫 번째, 찜꽁이. 멋대로 좌석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번번이 떨어지는 사법고 1차 시험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간 제가 앉았던 자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터라 제가 좀 고집스럽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결국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연수. 도서관 민폐족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폐 유형 두 번째, 볼펜을 습관적으로 똑딱이는 똑딱이. 세 번째, 1분에 한 번씩 코를 훌쩍이는 훌쩍이. 나를 위해 기로 예정. 결국 참다 못한 연수는 비염 치료제와 연필 그리고 경고장을 날린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쪽지를 남깁니다. 도서관은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볼펜 또각 소리와 무심코 훌쩍이는 콧소리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완전 촌철 살인이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그리고 민폐족 마지막 유형 코골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들어버리고 마는 연수다. 금단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중이다. 도현은 어딜 가나 눈앞에 담배가 아른아른 거리는 게 문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손떨림부터 원활하지 않은 배변 활동. 자판기 커피에다가 그냥 한 대 딱 때리면 쾌변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보자 보자니까.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도현은 간식거리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담배 생각하지 말자. 주변 사물 하나하나가 담배로 보이는 도현은 지금 담배 한 대의 생각이 간절하다.
정말. 어느새 지루해지기 시작한 운동. 이때부터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다. 따지고 보면 근육이란 것도 요즘처럼 지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선 중요치 않아. 그러게. 요즘 대세는 내색남이야. 아이, 아이 생각해봐. 몸 만들어봤자 사실상 한철 장사야.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제 혜성은 운동 내내 단 한 생각에만 사로잡힌다. 아 진짜 하기 싫다. 아 하기 싫다. 말은 곧 씨가 된다. 아 미쳤어. 토익 시험이 코앞인데. 연수는 여전히 잠과의 사투 중이다.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카페인 중독인가? 더 먹다가 영원히 잠드는 거 아니야? 이제 연수는 잠도 쫓고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 자야 되는데 진짜. 하지만 잠잘 시간까지 몽땅 날려버린 게 문제다. 벌써 6시야? 엄마 나 갔다 올게. 연수 저, 도시락. 아이고 공부하느라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네. 시험 해. 엄마 연수 믿어? 응 엄마 열심히 할게. 갔다 올게. 엄마의 응원에 다시 한번 결심을 다져보는 연수지만 이번 판만 넘기고 진짜 공부해야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2월? 아니 3월에는 토익 정복할 수 있겠지? 결국 연수의 새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야 만다. 사실 1월 10년 다짐은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깨진다. 바로 추위. 아 추워. 나가게. 영하 18도인 오늘 같은 날씨에 나가야지. 운동해야지. 아, 몸 만들기로 했다고. 집에서 뒹굴 때를 생각해봐. 행복하잖아.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추워. 혜성 씨, 안 올 거예요? 아, 가야죠. 네, 가야죠. 네. 자, 다리 딱 벌리고, 자, 허리 힘 주고, 자, 앉아서, 자, 들이 마시고, 자, 올라올 때, 자, 내뱉지 말고 그냥 참아! 꺼져! 꺼져! 어디서 해라 말아야! 꺼져! 꺼져! 내 몸이야! 내 살이야! 가! 꺼져! 운동은 나와의 싸움이다. 혜성은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야, 너 끊은 지 얼마나 됐는데? 3일. 와, 3일 끊으면 완전 다 끊은 거라던데. 이때가 제일 힘들대. 너 진짜 독하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던데 뭐. 금단현상이라는 것도 그 힘든 시기 그거 잠깐이야. 야 니들도 끊어가지고 그 상쾌한 공기 좀 같이 마시자. 어? 그게 이 언니 새해 소망이다 이것들아. 건배 해피뉴이얼. 어느새 금연 전도사가 된 도연. 하지만 도현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아, 오랜만이라 그런가 힘드네. 그러니까 내 말은 새해니까 새 사람의 제자 이거야. 응? 그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그 발전 없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어? 언제까지 그대로 멈춰 있을 거야? 멈춰. 야 근데 이게 맛이 다르네. 다르지. 국산이 요새 잘 나오네. 잘 나와. 응? 아, 진짜. 야, 쟤 떨어진다. 털어라. 금연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음주라는 거. 아, 진짜. 진짜 1월 1일은 구정부터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새 계획과 함께 시작한 2016년. 새해엔 마음먹은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빌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